요즘 띄어쓰기 밈이 유행이잖아요. 또 안 따라갈 수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아, 가라고요. 아, 가라고요. 어디 갔또? 어디 갔또? 전 시장 가요. 어? 장터 원정대? 아니죠. 여러분, 오늘은 저와 같이 전 시장 가요. 울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만날 수 있는 전시장으로 함께 가볼게요. 우리나라 포경산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장생포. 그 당시 주민들의 생활상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체험이 가득한 장생포에 특별한 과거를 담은 전시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호위함, 바로 울산함입니다. 울산함 앞에 있으니까 웅장함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뿜뿜 느껴지는데요. 이 울산함을 더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뿅! 충성! 이렇게 울산함에 오면 해군복장도 대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일일 해군이 되어서 울산함을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호위함이라고 불리는 울산함은요,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최초의 전투함이라서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보기만 해도 그 위용이 느껴지시죠? 이제 그 안을 본격적으로 둘러볼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울산함을 처음 와보는데요. 네. 이렇게 일반 시민들도 와서 그냥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저희 울산함은 34년간 조국 해양 수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2014년 12월 퇴역하고 이제 고향인 울산에 다시 돌아와서 2017년부터 함정의 역사적 가치를 기리고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4층으로 구성된 울산함. 울산함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대부분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실감이 났답니다. 울산함을 더 재미있게 관람하는 방법,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현재 해군의 역사, 문화 등이 전시. 직접 들어와서 구경하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살짝 곳곳에 있어서 미로 같기도 해요.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해군 역사라든지 울산함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눈으로 관람하시면서 이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4층 올라가시면 조타실이 있어서 이제 직접 조종하면서 해군이 된 것처럼 이렇게 직접 체험하실 수도 있거든요. 조타실에 올라가 볼 수 있는 기회 울산함에서는 가능하답니다. 우리나라 바다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물살을 헤쳐나갔을 울산함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술 상황을 종합하고 함장과 지휘관의 의사를 종합해 교전 임무를 수행했던 공간을 보니까요. 울산함이 더 자랑스러워졌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친구들이 이제 직접 눌러볼 수도 있고 앉아서 해군 된 것처럼 체험할 수 있어서 엄청 좋아해요. 여기가 바로 조타실 내부입니다. 각종 통신기와 레이더 기기 등이 역시나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전시함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맡으며 우리에게 군함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울산함. 이 공간이 오래오래 남길 바랍니다. 울산함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기회에 널리 알려주세요. 네. 저희 이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오시면 보통은 고래문화마을이나 고래박물관, 생태체험관 이쪽으로만 많이 가시거든요. 울산함에 오셔가지고 해군의 역사와 문화를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최근에 새로 기획된 전시인데요. 이번 주제는 울산을 이끌어가는 산업, 그리고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산업, 바로 이겁니다. 울산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도하는 한 자동차 업체에서 마련한 전시장인데요. 자동차 산업의 발자취를 통해서 울산의 지난 성장 기록을 엿볼 수가 있답니다. 이 헤리티지 홀 전시관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신 거예요?
네, 이곳 전시는요, 지난 23년 11월에 저희 울산 EV 전용 공장 기공식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때 설치했던 전시물을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거 문화회관 헤리티지 홀로 가져와서 전시를 설치하고 상설 전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주제로 자동차 업체 울산 공장 변천사와 지금껏 노력해온 임직원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아냈습니다. 폐화된 대한민국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또 회장님 목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게 너무 생생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실제 정주영 선대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저희가 추출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AI 음성으로 복원을 해서 지금 라디오로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생생해요. 지금. 좋은 자동차를 싸게 공급하는 것은 인체 내에 좋은 피를 흐르게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와, 이 차는 외국 드라마에 나오는 차 같아요. 아, 네, 이 차 바로 코티나라는 차량인데요. 저희 울산에 저희 자동차 공장이 건립되어 나서 처음으로 조립 생산된 차입니다. 와, 저희 울산에서 처음으로 생산된 차라고 할 수 있죠. 1968년 울산에서 성공적으로 조립을 함으로써 뛰어난 제조 능력을 입증받게 한 의미 있는 차입니다. 첫 고유 모델이고요. 코티나는 저희 울산 공장에서 처음으로 생산을 했던 첫 조립 생산 차입니다. 어떠한 꿈을 안고 세계적인 성장을 펼치게 되었는지 그 시간의 흐름을 눈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경쟁력을 높이려면 울산에도 이제 주행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에 저희 주행시험장을 건설하게 되었고 울산 EV 전용 공장이 이 주행시험장 부지에 건설이 될 예정이에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는 곳이 울산에서 시작됐다는 게 새삼 뿌듯해지기도 했는데요. 그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기까지에는 무엇보다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역사를 쭉 둘러보니까 좀 추억이 되살아나는 그런 인상 깊었던 파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참 모든 근무 조건이 열악하고 안 좋은 상태에서도 선배님들의 그런 노력과 희생이 지금까지 자동차를 이끌어온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런 게 있었기에 지금의 자동차가 됐겠구나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도 앞으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오래된 미래 전시가 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저희 울산에 오늘을 만든 헤리티지가 담겨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울산 시민분들이 이곳에서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에 대한 영감을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의 과거와 현재, 앞으로가 기대되는 미래를 관람해본 시간.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도 즐길 수 있으니까요. 꼭 두 눈에 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